여기다가 물을 좀 끓이겠습니다. 우선 물을 좀 끓여놓고 보니까 동치미도 있고 오이소박이도 있고 레몬도 있는 것 같고 됐어요. 됐어. 없는 게 없어. 원하는 거 다 나와. 그러니까요. 뭐. 와 연장들 중에서 연장들이시다. 면으로 하는 음식이어서 면을 삶으면서 그럼 네. 엄청 빨리 된다는 얘기네. 네. 아, 앞에서 보니까 스킬이 뭐. 나 봐야지. 와, 이렇게 아, 뭐 있어 보인다. 오. 아, 사람이 자잘해. 진짜 들어가는 거 봐. 자잘해. 와, 그럼 이거죠. 와, 속 시원해. 아니, 진짜 예. 너무 야 너무 오방이 예쁜 친구가 이거에 반했대. 시지야 시지. 시지야 시지라니까 새끼인데 시지야. 와 나랑 진짜 찔린다. 시지라니까. 와 진짜 와. 전복을 제가 이게 면이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혼자서 입에서 또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얇게 안 했대요. 와 진짜 얇다. 종이처럼 얇게 썰어. 전복은 저렇게 얇게 따는 맛이 없어. 맛이 없죠. 아니 굳이 저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니 근데 얇게 썰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 그 반지는 약혼 반지예요? 네 실은 이 반지가 저희 결혼 반지입니다. 와 결혼 반지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오 멋있다. 네 약간 반지가 너무 예뻐서 차고 다니고 싶다고 우리 예비 신부가 그래서 아 그랬어? 아니 셰프님 카톡 사진 봤는데 왜 이렇게 이쁘세요? 네? 진짜 왜 이렇게 이쁘세요? 네? 진짜 네? 제가 도둑놈이죠 뭐 근데 원래 셰프님들은 집에서 요리 잘 안 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 없으면 네 잘 보고 있어요 좋다 아, 목소리다. 이렇게 이제 문대면은 전분기가 빠져요. 이게 찬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준 면은 정말 탱글 탱글하거든요. 제가 요거는 또 조금 있다가 마술을 한번 부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물. 네, 국물 해야 되는데, 와, 제가 오이소박 요거 하나 뜯어서 먹어볼게요. 전복이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 와. 말 괜찮아요? 우와. 그냥 김치가 아니라 오이소박이 국수. 네. 모래를 오이소박이요? 모래 국수를. 그래서 여름에 저거 비빔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 한 입 크기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니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로 진짜 이렇게 하기가. 그다음에 동치미도 보면은. 뭐 얇게까지는 아니어도 식감 좀 살면 좋으니까 그치 아, 식감도 좋겠다 어? 생 전복에 오이 소백이에 무동치미에 아유 김치말이 국수 하실 때 그냥 김치 국물에다가 사이다 정도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진 마늘하고 레몬 주스나 아니면 이제 식초 같은 거 맛이 훨씬 풍부해져요 그리고 조금 이제 시원한 아, 단맛을 그래 사이다에 사이다. 진짜 새콤달콤하게 너무 맛있겠다 이 오이소박이가 푹이었을 때 해드시면요 진짜 맛있어요 맞아 맞아 그 그렇겠다. 국물을 절대 버리지 그냥 오이소박이 맛이 딱 들어가 있어서 물에 너무 좋아하는데 야,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저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해. 아유, 저게 저렇게 전망을 떨었어요, 선생님. 네, 그리고 실은 보통 국수에다가 말아서 드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국수에도 양념을 해줘야 돼요. 국수를 그냥 쓰시면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양념이 있으니까 맞는 간장 살짝 단맛이 있으니까 단맛이 원래 1:1인데 1:1보다 조금 적게 꼭 넣어줘야 될 게 후추. 진짜로 면에 저렇게 미리 양념을 하니까 양념이 딱 배겠다. 간이 딱 그래, 맞고. 근데 저는 소면 양념하고 이런 게 진짜 꿀팁이다. 그냥 소면 삶아서 하죠.